33세 여성분이십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입니다. 그럼 보험도 두 개를 들어야 하나요? 만약 두 개를 들어야 한다면 보험회사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이기선 전문가님. 네, 기쁜 일이 두 배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두 명, 즉 다태아기 때문에 보험을 두 개 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태어나는 순간 바로 따로따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회사 두 곳을 선택하실 수는 없고 아마 고민되는 회사가 두 곳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곳을 선택해서 좋은 보장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개 다 가입을 해야 되지만 회사는 같아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36세 여성분이십니다. 셋째를 계획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인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아이가 많으면 할인이나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윤정 전문가님,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 찍으셨어요. 아, 진짜? 네, 있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때 다자녀 할인이라고 해서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2명의 자녀부터 할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아마 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할인율은 회사마다 1%에서 5%까지 다양하고요. 그리고 저축보험은 이제 다자녀라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하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둥이 엄마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시잖아요. 보험도 할인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5세 여성분이시고요. 태아보험을 준비했다가 유산이 되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출산하고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맞아요. 요즘에 또 유산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유산한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유산하게 되면 보험은 해지가 아니고 취소가 되어서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태아가 살아있어야지만 가입한 보험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 다 반환하게 되고요. 보험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꼭 무사히 순산하시기 바랍니다.